기적 같은 변화. 기적 같은 변화. 나는 20년 전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뇌의 놀라운 힘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1986년 나는 23살의 나이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카이로프랙틱, 약물 없이 치료하는 척추치아법. 모든 질병은 척추 이탈에 따른 척추신경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신경근육 골격을 복합적으로 다룬다. 클리닉을 개업했는데 개업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은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 클리닉에 있던 라호야는 유명한 휴양지로 주말마다 모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고된 훈련을 마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많은 곳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이 내 고객이자 환자였다. 난 카이로프랙틱을 가르치는 대학을 다니면서 스포츠의학을 공부했었고 결과로 졸업한 무리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가 있었다. 열정적이었던 내 환자들만큼이나 나 역시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다. 학교를 다닐 때 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을 하며 공부에 몰입했고 새 학기나 빨리 졸업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교수적으로 나는 멋진 삶을 살고 있었다. 해변에 위치한 사무실과 BMW를 가진 나의 삶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캘리포니아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나의 삶은 일,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 먹기, 잠자기로 채워져 있었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고 너무 열심히 나머지 때로는 잠자는 것과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다. 내 앞이 펼쳐진 인생 그야말로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고를 수 있는 잘 차려진 식탁과 같았다. 당시 나는 4월 12일 열리는 팜 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기 시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참가자가 예상보다 두 배나 많았기 때문에 주최 측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야 했다. 내가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그룹이 물속에 물안경을 만지며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진행 요원에게 내가 속한 그룹이 언제 출발하는지 물었다. 그는 아마 20분 내에는 출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출발 총성이 울렸고 그는 어깨를 쓰며 지금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 어이가 없었지만은 곧 정신을 차리고 호수의 출발 지점까지 800m를 맨발로 전력 질주했다. 몇 분 뒤쳤지만은 곧 선두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간 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며 모든 근육에 호흡을 집중한 결과 성공적으로 수영을 끝마칠 수 있었다. 나는 정신적으로 최고 상태였고 수영 다음 종목의 사이클은 내가 잘 하는 것이었다. 사이클을 시작한 후에 나는 빠르게 젖혀나갔는데 빠르게 다리를 날렸다. 처음 16km는 상쾌하게 달렸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내리막길 커브를 돌무렵인데 무언가 내 눈앞에서 번쩍하는 것이 느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시속 90km 달리는 SUV에 받쳐서 자전거에서 튕겨 나갔다. 아하. 자동차에 붙여버렸구나. 내 자전거를 집어삼킨 그 차는 다시 나를 향해 달려들었고 나는 정신없이 나뒹굴었다. 운전자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음을 깨닫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는 도로 위를 거의 6m나 더 그런 뒤에야 멈출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2초 만에 일어났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경직소리, 자전거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가슴은 쪽에서 뜨거운 피가 고이는 게 느껴졌다. 이내 격한 통증이 엄습했다. 단순히 발목을 삐거나 접질렸을 때의 통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땅에 누워서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팔다리는 붙어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었다. 다행히도 팔다리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4시간처럼 여겨졌던 20분이 흐른 후에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나를 존 F. 케네디 병원으로 급송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12시간 동안의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촬영 등을 통해서 검사받았다. 의사들은 사고 당시에 내 몸에 박힌 돌멩이를 3차례 정도 빼내려고 했었지만 결국 포기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혼란과 공포를 느끼며 분명 악몽이었다.
마침내 그 병원의 원장이자 정형외과 주머니가 거기가 신경검사를 실시했다. 신경에는 손상이 없었다. 그 다음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척추사진이었다. 뼈 등이 골절되거나 찌그러진 걸 보였다. 그 의사는 다음 같은 진단을 내렸다. 다루선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형체는 60% 이상 손상이 되었고, 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척추가 망가져서 죽었거나 반신불수가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서는 CT 촬영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등뼈 조각들이 척수에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는 뻔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추궁절제술을 합니다. 추궁절제술과는 비디오로 몇번본 적이 있었다. 척추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을 제거하는 엄청난 수술인데, 뼈의 일부를 자르고 해링턴 막대라고 불리는 금속 장치를 삽입한다. 척추 조각이나 비정상적인 척추 변형을 고정하기 위해서 척추 기둥에 나선목과 꺽쇠를 박아서 해링턴 막대를 고정한다. 그 다음으로 엉덩이 뼈로부터 추출한 새 뼈조각으로 막대 주위를 돕는다. 나는 수술 얘기 듣자마자 해링턴 막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물었다. 20에서 50cm 정도입니다. 목 바로 밑에서 척추허리까지 해당하는 길이죠. 라고 의사는 말했다. 그리고 수술이 꽤 안전하다고 덧붙이면서 3일 안에 수술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래서 여전히 안심되지 않은 나는 그 일대에서 가장 꾀를 하는 신경과 의사를 소송했다. 그는 이것저것 검사한 후에 내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다시 걷지 못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무덤덤하게 말해주었다. 그는 척추 뼈들이 부서지고 뒤틀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 척추가 몸통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서져버릴 거라고 경고했다. 만약에 잘못하면 반신불수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경우에 수술을 거부한 환자는 미국에서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으며, 유럽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다른 선택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추천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다량의 진통제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내가 병원에 있음을 알수 있었다. 눈을 뜨자 대학 시절의 룸메이트 이자 현재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폴 번스 박사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샌디에이고 가까이 날아온 후에 팜스프링스까지 운전을 해서 내 옆에 도착한 참이었다. 폴과는 집에서 더 가까운 로하예의 스크립스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앰뷸런스를 불렀다. 거기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환자용 들것에 단단히 묶여서 누워있었고,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병실에 도착한 후에 나무 결리어 혼의하여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 중한 명이 나를 진찰했다. 매우 믿음이 가는 인성의 중년 의사였다. 나는 단호한 의도로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당신의 척추는, 그는 단호한 말로 당신의 척추는 24도 이상 구부러졌고 척추허후만증이지요. CT 스캔 결과 척수는 선생절도하고 또 부서진 뼈조각을 척수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고 어느 순간이고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삽입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이 4일 이상 지체되면 그때는 흉부에서 시작해서 등까지 절개해서 막대를 양옆 앞뒤로 삽입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그 경우에 수술의 성공률은 50% 정도일 뿐이지요. 결국 4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의사는 4일 안에 수술을 받는다면 한두 달 안에 그럴 수 있고 일도 다시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허둥지둥 동의서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 낭패감의 의사에게 재차 물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나중에 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군요. 아마도 운이 좋다면 자연치유가 되어서 그럴 때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복 기간 동안에서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죠. 그 다음에는 다시 6개월 동안의 몸을 고정시켜서 자세를 유지해주는 특수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술하지 않는다면 일어서려는 순간에 마비가 올 거라는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지요. 당신이 내 아들이었다면 지금 당장 수술대로 옮겼을 겁니다. 내 아들이었다면은. 내 주위에는 가까운 동네인 카이 브렉틱 의사 8명과 동부에서 급히 날아오신 아버지가 계셨다. 모두들 내가 입을 떼기를 기다리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결국 아버지만 남고 모두 병실에서 조용히 나갔다. 그들은 자신이 내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 같았다. 친구들의 침묵은 엄청난 소음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이후에 3일 동안의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 결정해야 했다. 나는 계속해서 진단용 필름을 살펴보고 여러 명을 의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명의 의견을 더 물어보기로 했다. 다음날 나는 기대를 안고 마지막 의사를 기다렸다. 그는 내 친구들이 던진 25개나 되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친구들은 45분 동안 그 의사와 의견을 나눈 뒤에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되돌아왔다. 그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 거의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수술을 제안했다. 그것은 15cm 길이의 막대를 척추에 삽입해서 1년 동안 유지하고 1년 뒤에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10cm 길이의 막대로 연구 교체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하나가 아닌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의사는 계속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지만 나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병실에서 무뎌져갔다. 나는 평생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회중턱 막대 삽입 수술을 받았던 내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막대 삽입 수술을 본인도 했던 의사니까요. 통증과 약에 찌들어 살던 모습 말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진료실에서 현재 너와 같은 상황과 환자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왜 무슨 말을 해줬을까? 아마 나 역시 환자에게 다시 걷기로 한다면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였다. 나는 살면서 내가 이런 장애를 안고 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다. 젊음과 건강이라는 축복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꼈다. 다시 내가 직면한 상황에 집중했다. 그 의인 의사가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해링턴 막대를 척추 여기저기에 삽입하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평상시 등을 움직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오랫동안 무엇을 수련을 해왔다. 내 등뼈는 매우 유연했고 엄청나게 잘 움직였다. 대학 시절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매일 3시간 동안의 요가를 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심히 요가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야구를 통해서 등뼈에 관해서 만큼은 그 어떤 회복이나 생리학 시간에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 스스로 요가 교실을 운영할 정도였다. 요가는 네 환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다. 등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다. 의사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는 한 등은 엄청난 움직임을 가진 신체 부위였다. 나는 내 친구 본서 박사를 응시했다. 그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요가와 무엇을 배웠으며 당장 그 자리에서 척추를 6개의 다른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답이 나의 있음을 깨달았다. 나야말로 어느 의미로 보나 척추 전문가가 아닌가. 내 안의 강력한 치유력. 나는 인간에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봤다. 실제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카이로프랙틱의 철학이기도 하다. 우리가 할 일은 몸의 자연 회복력, 카이로프랙틱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신체 지능, 내적 기능, 자연 회복력 등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것이다. 전인의학자들은 환자를 전체성으로 가진 인간으로 보고 신체적인 병변 부위에만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대체의학자들인데 인간의 자연 회복력이 중뇌와 피질하부 하위 영역으로 나와 중추신경계 전반에 걸쳐서 활동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활동이 매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자연 회복력은 몸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수술에 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사후의 정처인 전두엽의 몫이었지만 치료는 이미 기초활동의 정처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연 회복력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서 자가 치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이상의 치유력이 필요했다. 여기서 나와 의사들 간의 점점 차이가 분명해졌다. 나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미련 없이 퇴원했다.
흥분해서 드러나고 저에게 내가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받아 연도까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내 안에 있는 힘이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다. 모든 카이 로프렉틱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하는 말이 있다. 몸을 창조한 힘이 몸을 치료한다. 퇴원 후 나는 친한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두침침한 우울한 병실과 달리 화선방에서 안정을 취하며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자연 회복력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 내 회복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의심도 버려야 한다. 주소인은 이미 던져졌다.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했다. 음식은 생식을, 그것도 조금만 먹었다. 소화는 성관계 다음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한다. 생식을 먹음으로써 몸은 조리된 음식을 소화하는 대신에 상추를 제외하는 데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익히지 않은 음식에는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촉진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한 시간씩 자기 체면과 명상을 했다. 완전히 치료된 모습과 완벽해진 척추를 상상하면서 말이다. 마음속으로 척추뼈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완벽한 척추를 만들어 나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더 완벽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수백 개의 척추 사진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체 활동을 하고 있는 내 몸보다도 큰 힘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나는 체면 공부에 매료된 적이 있었다. 몸이병을 갖고 있던 두 명의 룸메이트 때문이었다. 그들이 수면 중에 그거 말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면서 나는 무의식자와 체면에 빠져들었다. 물론 비기를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약간 있었다. 나는 이주 동안의 주말과 야근에서 조지아 노크로스 시에 위치한 체면 동기 연구소에서 명상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할 처음에는 현대 체면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카파스 박사가 개발한 임상 체면을 500시간 넘게 공부한 상태였고 임상 체면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했다. 또 애틀란타 교회에 있는 전인치료센터에서 체면치료를 하기도 했다. 당신은 마음의 힘에 대해서 지금만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개의 의료시설에서 일하면서 무의식의 힘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불감증이 있었던 어떤 여성은 신체적인 접촉 없이도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20여 년 동안의 담배를 피우던 남자는 단 한 번의 체면으로 담배를 끊기도 했다. 심지어 만성 피부염 환자가 1시간 만에 말끔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무의식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세웠다.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 나 자신을 가지고 시험해 볼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씩 나를 방문하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내 상체에 손을 올려놓아서 그들의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었다. 친구들, 환자들, 가족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부서진 뼈에 적정한 양의 칼슘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상된 부위에 중력의 힘을 가해야 했다. 왜냐하면 뼈가 자라거나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력이 뼈를 자극해서 외부 전하를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극을 띠는 칼슘 분자가 음극을 띠는 뼈의 표면에 달라붙게 된다. 나는 이 개념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어떤 문헌이나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압박성 골절의 치료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지 말이다.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문헌의 존재 여부는 내게 중요치 않았다. 나는 친구에게 다리를 편안하게 놓는 동시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약간 경사진 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매일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탁자로 몸을 굴렸다. 처음에는 2도 정도 기울였기에 조금씩 각도를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척추를 자극했다. 6주가 되자 각도는 60도가 되었고 통증도 전혀 없었다. 이 방법은 실로 대단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내가 최소한 3달에서 6달은 침대에서 꼼짝 못할 거라고 했기 때문이다. 6주가 지날 무렵에 나는 사고 당시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졌고 자신감이 차 있었으며 행복했다. 전화로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얼마 후에 나는 또 다른 결심을 했다. 수영이었다. 물은 척추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어주므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몸을 고정하는 옷을 입은 채
수영장 옆으로 옮겨졌다.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실로 오랜만에 나는 서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긴 의자에 누운 채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리고 점차 서 있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가만히 떠서 물결에 몸을 맡겼다. 땅 위에서는 위험한 방법 대신에 물속에 둥둥 떠서 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 후에 나는 매일 수영을 했다. 처음에는 발을 약간씩 움직이는 것에 그쳤지만 며칠 내로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물고기처럼 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서 있는 자세를 떠다닌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장난까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행복했다. 8주가 지나자 맨땅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기어다닐다가 설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그런 말을 시작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나도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움직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요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몸의 연결 조직을 스트레칭했다. 물론 대부분은 누워서 하는 자세였다. 9주가 되자 나는 정상적으로 앉을 수 있었고 간단한 목욕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내 몸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 내 선택이 나온 가장 긍정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계획을 실천한 지 6주쯤 지났을 때 나는 조금씩 지겨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언제라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나는 할 수 있는 온갖 정신적인 자극에 집중하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온종일 척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내 의도 휴식이 필요했다. 6주가 되던 날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을 한 권 발견했다. 표지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는데 마침 협의했던 친구의 그 책을 건네달라고 했다. 책장을 넘기며 제목을 찾으려 했지만 하얀 표지에 적에는 제목이 없었다. 저자에게 이름은 란타였는데 실제로는 람타 깨달음 학교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이 쓴 책이었다. 나는 람타 더 화이트 북을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나는 가톨릭 집안 내에서 자랐지만 신앙심이 돈독한 편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몸 안의 생명력을 믿었다. 인간의 내적인 힘과 생명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고 말이다. 모든 사람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경직되고 위계적인 교회나 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내 인생에서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느낄 수 있고 실체하는 그 무언가를 믿어왔다. 덕분에 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읽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잠재의식이 읽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책에 담긴 내용은 모두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우리 인식되는지 초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책을 읽기 전에 나의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다. 책을 읽고 나자 내 변화에 가속이 붙었다. 책이 완벽한 총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내가 평생 고민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인간의 잠재력, 삶과 죽음, 인류의 신성은 같은 문제의 해답이 그 책에 있었다. 특히 그 책은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한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존재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 주었다. 나는 생각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초식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행운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체면요법에 대한 공부도 그 중 하나였고 람타에 관심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시속 160km를 달리다가 죽음 직전에 경험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서 나는 그 사고가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고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수술을 받던 시기들을 도왔다. 그 순간 나는 다짐했다. 만약 내가 치유되고 마비나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정신과 의식의 힘을 연구하는 데 정지할 것이라고. 그 후에 나는 람타 깨달음 학교에서 등록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9주 반이나 되었을 때 나는 결국 일어날 수 있었고 10주가 되었을 때는 클리닉으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자유를 만끽했다. 어떠한 마비나
후유증 없이 말이다. 12주가 지났을 때는 아령도들 세속과 모든 것이 옛날과 같았다. 12주면 석 달인데 나는 사고 후 6주가 되는 시점에서 몸을 고정하는 옷을 구입했지만 꼬적 한번 입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혼자서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치료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사고는 20년도 더 된 일이 되어버렸다. 재미있는 것은 80%가 넘는 미국인이 등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등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가끔씩 내가 그때 자연치유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상상해보곤 한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연치유를 선택했어야 했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내가 삶에서 누리는 자유를 생각하면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수술을 선택했다면 몸의 마음의 회복력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솔직히 나의 회복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 회복력이란 분명히 존재한다. 몸은 수술이나 약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 없이도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람타 깨달음학교에서 17년간 학생으로 구에다시 선생으로 보낸 7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집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책은 내 경험과 람타의 가르침 그리고 너의 연구를 아우르는 결과물이다. 이 책을 통해 내에 대해서 이해가 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더없이 행복하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도 이 책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 바로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인 감정적인 충동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나는 신경생리학의 최신 이론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다니며 강연해왔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이론이 불과했던 감정적인 상태의 치료가 이제는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결코 허무맹랑한 약속이 아니다. 첨단 이론과 그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적인 중독을 경험한다. 무기력, 집중력의 상실, 구태에 안주하려는 어이없는 병적인 욕구, 작심삼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무감각 등 감정적인 중독의 증상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까?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특히 우리의 아주 특별한 우리는 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이런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핵심은 바로 뇌신경망의 변화를 통해서 감정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은 뇌가 하나의 완성품이라 여겼다. 따라서 바꿀 수 없으며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습성은 미리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나아갈 뿐을 정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뇌의 융통성은 대단해서 넓은 생각을 이루는 회로를 차단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그 과정 역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진화론 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몇 세대 혹은 그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몇 주 만에도 가능하다.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될 때 생각은 중요하다. 말 그대로 생각은 중요해진다.